혼자 다니시면 위험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오이모! 범인아, 무사했구나. 어머니와 할머니들께서 잡혀가셨소. 걱정 마라. 모두들 무사하시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을 것이라 생각 못할 것이니 당분간 여기서 지내는 게 안전할 겁니다. 군사들에게 발각되면 이걸 보이십시오. 귀문의 일원이라 하시면 무사히 넘어갈 겁니다. 비영님께서 왕후의 반란군 편에 서신 것인가? 누가 충신이고 역적인지 아직은 모릅니다. 비영남 같은 반역수계의 도움 따위 받고 싶지 않다! 범민아, 너를 구해준 은인에게 이 무슨 짓이냐? 비영남은 반역자가 아니오. 그렇게 다정한 분이 반역자일 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충역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선은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유신이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했느냐? 지난번 귀문이 참살당한 일로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듯합니다. 하나, 반드시 돌아와 반란을 진압하는 선봉장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너를 비롯해 나를 따르는 조정신료들의 근친들이 잡혀갔다. 대치가 지속될수록 신료들의 동요가 심해질 것이다. 배후도 그것을 노렸을 것입니다. 하나, 즉위식이 거행되기 전까지는 근친들을 함부로 해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춘추야, 내 아버님을 만나 뵈어야겠다. 예. 양위한다는 직서가 배후의 손에 있으니 내 아버님을 만나 뵙고 양위 직서가 거짓이라는 분명한 뜻을 들어야겠다. 신궁에 들어갈 방도가 있겠느냐? 이미 각오한 바다. 아버님을 만나 뵙고 분명한 뜻을 듣지 못한다면 왕후의 반역에 맞설 명분이 없다. 무슨 일이 생기면 신호를 보낼 테니 달려와 공주 전하를 구해야 하오. 염려 마시게. 모두 결사의 각오로 전하를 부의할 것이네. 누구냐? 왕후파께서 대왕께 수로리라 명하셨소. 이 무슨 불경한 짓입니까? 신녀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면 하늘이 노하십니다. 들어가라.